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얼굴에 볼패임이 좀 많이 심해져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울퉁불퉁 땅콩형이 됐어요. 눈 위에도 지금 눈꺼풀이 얇아서 자꾸만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꺼지는 게 보여서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돼서 지방 이식을 하고 싶어서 수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수술하고 뭔가 이렇게 좀 빵빵해진 젊어진 모습을 되찾고 싶습니다. 평소에 아이들 키우면서 정신없이 지내고 이렇게 어느 순간 거울을 딱 보면 아 내가 되게 많이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좀 아침에 정신없이 아이들 보내고 난 이후에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 얼굴에 좀 생기도 없고 좀 아파 보이는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 아침에 화장 안 하고 나갔다 오면 길에서 만난 분들도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좀 얘기할 정도로 살이 빠지면 좀 얼굴부터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패임이 좀 많이 심해져서 그 부분이 좀 컴플렉스가 됐어요. 그러시면 수술을 하시고 나서 원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지금은 일단 너무 얼굴에만 살이 없고 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사실 사진 찍으면은 얼굴에 굴곡이 많이 심해요. 제가 사실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을 찍었을 때의 모습이랑 제 모습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 인스타나 SNS에 올리려고 사진 예쁘게 막 어플로 찍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다가 실제 정말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제 모습을 보면 괴리감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사실 제가 어플로 찍는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네, 사진을 찍었을 때 좀 굴곡 있는 모습이랑 볼륨감 없는 얼굴이 조금 네, 고민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주변에 그러면 수술을 해주는 거를 조금 알린 분들이 있으세요? 따로 알리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조금 그냥 자연스럽게 수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반응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떤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여자들 마음이 좀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딱 했다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예뻐졌는데? 그런 소리 좀 듣고 싶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담 네. 오셨어요. 지방 이식, 그죠? 네. 우선은 저한테도 아, 나는 뭐가 고민이다 하는 거 한번 얘기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처음 지금 얼굴을 봤는데 네. 우선은 제일 심각한 거는 관자놀이 있는데 네, 꺼진 맞아요. 거랑 네. 이 볼 꺼짐 때문에 얼굴이 조금 땅콩형처럼 울퉁불퉁하다는 거, 그죠? 네. 나머지는 볼륨이 있는 듯 하면서도 살짝살짝씩 밑으로 조금 처진 듯한 느낌도 조금 있기는 네. 해요. 그리고 눈꺼풀 있는데도 조금 네. 피곤해 보이게 이제 맞아요. 눈꺼풀도 보이거든요. 제가 피부가 얇아서 조금 꺼지네요. 또 볼 쪽에도 약간 이렇게 처진 듯한 느낌이 이렇게 살짝 있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얘를 빼버리거나 그러기에는 나이가 또 더 들어보일 것 같고 아. 볼륨이 약간 위쪽 포인트로 인디안 밴드 라인 쪽으로 약간 위쪽 볼륨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네. 하트 라인처럼 위쪽이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게끔만 한다 그러면 약간 위는 좀 봉긋하면서 아래쪽은 좀 V라인을 떨어지게 그렇게만 좀 맞춰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마는 이 앞쪽 볼륨은 충분히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 관자놀이 쪽이랑 요 부분들이 꺼져 보이고 그래서 앞쪽 이마 쪽은 볼륨을 아주 그냥 살짝만 요것만 해주고 네. 나머지는 옆에 사이드 쪽 라인의 이 굴곡들만 좀 해결을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눈꺼풀은 미세지방이식. 꺼진 거를 채우는 거는 그냥 미세지방이식 요거 해드리면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차거든요. 네.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조금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모질라면 2차 때 또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잡으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얼굴 그때 말했듯이 지방이식 요거 디자인 하도록 할게요. 네. 맨 얼굴이니까 이제 꺼지거나 굴곡진 부분들이 이제 보이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처져 보이는 라인들이 있으니까 요거 포인트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보고 볼 라인도 꺼져 보이는 게 그냥 살짝만 이렇게 되는 정도 복부에서 네. 채취하면 될 것 같고 네. 말씀드렸듯이 1차 때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2차 때 같이 거쳐가지고 조금 더 보충하는 걸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 여기 꺼진 부분 꽉 채워주세요. 네. 쪼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예쁘게 해드릴게요. 이따 뵐게요. 안녕. 봤는데 약간 당황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얼굴에 살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적응이 잘 안 돼요. 배고파 밥 먹고 싶어요.